형님 어디 보자. 아니 봐봐 성아 내가 한 군데도 없어. 아이고 아무래도 업종을 잘못했겠어. 아이고 이민 갈 때는 그 옷 수선 기술이 최고라니까. 그 저 대림들까지 제대로 배워갖고 가면요 먹고 살 걱정을 하는데요. 그 캐나다 이민과 내 친구는 그 세탁소하고 옷 수선을 같이 하는데 돈을 엄청 벌었다니까는. 아이고 매형 때문에 내가 적성에도 안 맞는 걸 택했잖아요. 바느질이 남자가 할 짓이에요. 누가 널 들어 이민을 가라고 등 떠밀었니? 아이고 내가 미국 가서 자리 잡으면 누나도 뭐 미국 구경하고 좋잖아. 미국 구경 내가 못해서 환장을 했더니? 여보세요? 잠시만요. 잠시만 기다려요. 수진아. 아빠다. 그래. 잘 지냈니? 아빠도 잘 지내. 외숙모가 잘해주니? 아빠가 내일 5만 원 보낼 테니까 급식비 내. 너 절대 밥 굶고 다니면 안 된다. 엄마한테 연락 있었어? 그럼 아픈 데 없어. 아빠는 건강해. 수진아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. 그래 다음 주에 또 전화해. 착한 딸이네요. 약속한 날짜에 꼬박꼬박 전화하고. 얼굴도 예쁘게 생겼죠? 그럼 천사처럼 이쁘지. 어쩌다가 이렇게 되셨어요? 천사처럼 이쁜 딸하고 아주머니하고 잘 사시지. 그러게 말이야. 순식간이더라고. 회사 잘리고 가게 말아먹고 사채 끌어다 버티다 보니 빚 때문에 올라앉아 있더라고. 집사람은 나가버리고 딸은 처남한테 아들은 저희 이모 집에. 하루빨리 가족들이 다 모여서 사세요. 다리 밑에 천막을 치더라도요. 그래야지. 에이 아저씨 힘내세요 힘.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사업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았는데도요 늘 웃으세요. 비록 처지한테 얹혀 살지만 늘 웃으세요. 이래도 허허허 저래도 허허허. 속 없는 사람이길래 웃음이 나지. 아, 빚쟁이한테 당해봐 웃음이 나오나. 오는 사람도 같이 웃을 수 있고 좋죠 뭐. 그리고 웃는 사람한테 복도 따라다닌대요. 그래 우리 수진이 수민이 생각하면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어. 근데 자넨 부모 형제 없어? 예 없어요.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? 그런 셈이죠. 돈이 좀 모이면 부산으로 가서 원양어선이라도 타볼까요? 나도 좀 데려가 주면 안 되겠어? 에 아저씨는 안 돼요. 일이 아주 힘들대요. 난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못할 거라 생각하고 일을 안 시켜줘. 미치고 반장할 노릇이야. 어서 우리 수진이랑 수민이 데려와야 하는데. 공사장에서 교통정리나 해주고 난 반도 안 되는 임금 받아가지고 어느 세월에 그러겠어. 나도 지금 서울 올라가려는 참이야. 서울 도착하면 전화할게. 만나서 얘기해.
자, 한 잔만 주십시오. 응? 아이고, 어서. 아하, 오늘이 강의 있는 날인가? 아니, 교수님께서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모르세요? 앉아, 앉아. 예. 그래, 연구소는 어때? 잘 돌아가? 예, 뭐 적당해요. 이제 신문 칼럼 쓰시는 중이었어요? 요즘 선배님 논조가 마음에 안 들어요? 아, 내 논조 어때서? 너무 우호적이잖아요. 아, 선배님 혹시 정치에 뜨시는 거 아닙니까? 제발 그러지 마세요. 학자는 학자로 남아야죠. 아, 학자는 할 말 좀 하면 안 되나? 할 말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오해할 사람이 더 많을걸요? 거기서 좀 더 부드럽게 나가면은 이 정권에 뽑히고 싶어서 안 날랐다고 생각할 겁니다. 그래서 조용히 후학 양성하세요. 그게 선배님답습니다. 그런 자는 왜 박차고 나갔나? 답답해서요. 하루 종일 학교에서 맴돌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숨이 콱 막히더라고. 답답하기도 했겠지만 조직이 싫었던 거지. 그래, 자네는 어디로 보나 조직 생활할 타입은 아니야. 그러기엔 너무 자유분방하지. 아싸, 세상이 참 좁아요. 선배님 사이에 내가 알만한 사람 있는데요? 아, 자네 제자야? 아니요, 제자는 그 이모가 제 제자죠. 제가 고등학교에 좀 있었지 않습니까? 오, 그거 참 인연이로구만. 네, 우리 지수가 그 집안을 좀 알아요. 사형군 동생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거든요. 동생? 아니, 사회가 얘기 안 해요? 글쎄, 동생이 딴 얘기 못 들었는데? 복잡해서 얘기 안 했나? 아니야, 아니야. 했는데 내가 기억 못 했을 수도 있지. 은주 씨,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? 지금 어디 있어? 만나 어딜 가든 할 거 아니야? 아, 빨리 전화 좀 해줘. 손님 다 왔는데요? 예. 언니 들어왔나 확인 좀 해줄 수 있을까? 그게 무슨 소리예요?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.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. 가서 전화 좀 받고 올게요. 지금 언니랑 형부는 제주도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? 처제, 나중에 설명할게. 집에 전화해보고 나한테 알려주겠어? 싸운 거죠? 그래서 언니가 서울로 먼저 와버린 거죠? 싸운 건 아니고. 안 봐도 비디오예요. 우리 언니는 자기밖에 몰라요. 자기 기분 상하면 다른 사람 기분 같은 건 안중에도 없어요. 신혼여행 중에 도망가버리는 짓은 우리 언니 말고는 감히 생각도 못할 거예요. 알았어요. 내가 전화해보고 알려줄게요. 네. 에이구.